저희 상담은 원도심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낙후됐다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을 재생해서 활력이 넘치고 경제가 살아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석교동에서 중앙도에 이르는 거리를 문화와 역사와 예술이 있는 거리로 조성을 하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광장을 설치를 해서 놀이공간,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꾸준히 추진해왔던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남 방서지구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만 부지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시설 그리고 복지시설 각종 놀이시설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 오게면 농촌지역입니다. 굉장히 저개발되어 있고 소득도 낮은 편입니다. 문의에서 미원으로 이어지는 벨트를 자연관광벨트로 묶어서 자연공원을 조성하고 문의나 난민의 각종 규제들을 좀 완화해서 개발 가능 지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원구에는 청주 나머지 3개 구에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만 전혀 구비되지 않은 시설이 다목적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이것저것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하나의 공원을 조성해서 이 공원에 필드를 이용한 운동시설, 축구, 족구, 그라운드, 골프, 또 게이트볼 등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건물을 이용하여 실내운동, 배드민턴이나 탁구 등 종합체육공원을 하나 꼭 설치하고 싶습니다. 이 설치를 통해서 접근하기 용이하고 또 언제나 쉽게 지역구 구민들이 와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청주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대부분 청주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쪽 끝에 있는 우리 서원구의 장애인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부쪽에 장애인 복지시설로 특히 지체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케어센터 또는 장애아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아의 보육시설, 보육기관을 꼭 설치해서 장애 부모님의 수고를 꼭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의 설치, 또 서원보건소의 신축 이전을 통하여 우리 서원 국민의 정주 여건을 좀 한층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기보다는 인구가 유입되는 서원구를 만들어서 우리 미래통합당의 정책과 우리 서원 국민, 청주 시민이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손파이어 제3 국가산단의 차질없는 추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또 청주 국제실내 다목적 체육관, 또 사회인 야구장 이것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장애인 여러분들과 다문화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또 다문화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세 가지의 공약을 갖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전 오늘 주요 공약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공약에 대해서 발표하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언론인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 공약은 깨끗한 정치인이 깨끗한 청주를 만든다. 소각장 잔다르크 김수민, 오창 소각장 결사 저지입니다. 오창 소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3대 방패, 3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3대 방패입니다.
기존의 오창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감사청구, 또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방문해서 신고했던 처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행정심판, 또 행정소송 진행을 적극 검토해서 소각장이 절대 신설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환경 지킴 상대 정책입니다. 먼저 소각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영향, 환경 영향 평가 시에 주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치겠습니다. 또 청원구의 소각 등 폐기물 처리 시설 기존 민간 업체를 공영화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현재 소각 등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청주의 미래 먹거리 청주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북서부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탄과 혁신도시, 청주공항 간 수도권 내륙권, 또 감곡과 혁신도시, 청주공항 간의 중부 내륙선, 서산과 천안, 청주공항 괴산 울진 간의 중부선 동서 횡단 철로, 세종과 오송 청주공항 간의 중전철 등 주요 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오직 바라는 건 높은 문화의 힘, 일명 김구 선생 문화의 힘 프로젝트, 문화도시 청주라는 슬로건으로 청원구 문화관광 스타트업 벨트 구축입니다. 제가 국회 문체부 위원으로 지난 2년간 활동했었는데요.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청주 지정을 받아서 국비 1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덕동, 율량 사천지구, 또 정북동, 주중동, 정상동, 오창, 내수, 북위를 잇는 문화와 관광, 또 청년 창업이 이루어지는 청원 문화관광 스타트업 벨트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